무슨 변방세입니까? 네 결혼하고 1년 동안 나한테 얼마나 했었니? 어? 네가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어? 네가 봤어? 봤냐고? 야, 네가 그러던 사람이야? 안녕하십니까. 감추고 싶은 가슴속 상처를 속 시원히 꺼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 선우자덕의 데미지의 선우자덕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 성관계 없이 장기간 지내는 섹스리스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30대 부부 중 4쌍 중 1쌍이 섹스리스 부부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선우자덕의 데미지에서는 부부관계를 피하는 남편 때문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한 아내분이 사연을 의뢰해 왔습니다. 과연 이 부부에게는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걸까요? 남편이 저랑 잠자리를 안 하려고요. 같이 잡은 게 까마득하다고요. 결혼한 지 2년째에 접어들었다는 박상희, 유기철 부부. 자기야, 좀 일어나봐. 어? 자기 정말 왜 이래? 몇 번을 말해, 안 쓴다니까. 그럼 수술해, 왜 안 하는데? 잘하는 남자가 그렇게 좋냐? 그럼 이혼해. 남편은 발기부전을 이유로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꺼리고 있다는데. 제가 자꾸 요구하니까 이제는 글쎄 자기가 발기부전이라는 거예요. 빨리. 너 지금 나보고 이거 먹으라는 거야? 지금 이 약 버린 거야? 어? 너 이게 내 자존심 밟을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 부부관계뿐 아니라 치료약마저 거부하는 남편. 이게 연애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연애 시절에 안 그랬던 게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그러냐고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기운들은 급기야 의뢰인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고서는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발기부전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분명히 뭔가 냄새가 난다니까요. 더 이상 발기부전이라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의뢰인의 주장. 과연 섹스리스라는 이 부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아내와 관계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남편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의뢰인은 남편이 지극히 정상이며 자신과의 잠자리를 피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 의뢰인 박상희 씨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뢰인 박상희 씨 자리해 주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박상희 씨, 지금 부부관계 때문에 남편분하고 심한 갈등을 겪은 걸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 한 달만 반짝했고요. 그 후로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했어요. 그것도 제대로나 했는지 아세요? 술 취해서 하는 둥 마는 둥 지 혼자 끝내버리고 벌써 부부관계 안 한 지 6개월이나 넘었어요. 아니,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남편분께서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박상희 씨는 그게 아니고 남편분께서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 사람 자기가 발기부전이라 그게 안 된다 해서 저도 처음에 믿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약을 다 갖다 바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옷에 딴 여자 향수를 묻혀오지 않나. 맨날 밤늦게 집에 들어오지 않나. 밖에서 힘 다 빼고 오니까 집에 오면 맨날 피곤하죠. 혹시 딴 여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무슨 증거라도 있으신 겁니까? 있죠. 저 몰래 새벽에 기어나 갔다 오길래 제가 혹시나 싶어서 차에 가봤어요. 근데 글쎄 차 뒷자리에서 여자 스타킹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급했던지 벗긴 게 아니라 아예 잡아 뜯었더라고요. 이보다 더 확실한 물증이 어디 있냐고요. 예? 그러면 그런 물증이 나왔는데도 남편분께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내가 자기 떠보느냐고 없는 스타킹까지 만들어냈다면서 나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보다 더 세게 나오는데 제가 정말이지 너무 억울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저요. 섹스의 환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박상희 씨. 잠시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의뢰인의 남편분 유기철 씨를 모셔볼 텐데요. 아내분의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는 남편분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론인 유기철 씨 자리해 주시죠. 이혼해 준다고? 그걸 꼭 해야겠으면 이혼해 준다고? 사람을 이런 데까지 불러내서 꼭 해방신을 줘야 속이 시원하겠어? 야, 남아요, 좀. 누가 이혼하지? 나 그거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너한테 속은 게 분해서 이러는 거야, 어? 자, 유기철 씨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아니, 손재주 씨, 예. 제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저요, 해준 만큼 해줬어요. 제가 안 해준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변강사입니까? 매일 힘을 쓰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냐고요. 야, 네가 힘을 썼으면 얼마나 썼다고 변강사야, 어? 야, 넌 여자가 돼서 창피한 줄도 모르냐? 넌 하루도 그 짓 안 하면 잠이 안 오지? 뭐? 네 그 욕정 채워주다가 내가 지금 그게 안 서요. 신혼 때 네가 하루 부려먹어서 지금 하고 싶어도 기운이 없다고. 근데 그것 좀 며칠 못했다고 이 난리를 부려? 며칠? 며칠이라고? 너 나랑 잠자리 한 지 6개월이나 지났어, 어? 너 여자 생겼지? 말해. 성기를 자기라는 거 다 거짓말이지? 어? 네가 아주 생사람을 잡으려고 아주 쌩쇼를 하는구나, 어? 뭐? 작정을 했어. 네, 자, 두 분 저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죠. 자리해 주십시오. 흥분을 좀 일단 가라앉히시고요. 현재 아내분은 남편이 부부관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계십니다. 아내에게 떳떳하다고 말하는 남편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선우자에게 데미지에서는 반론인 유기철 씨를 추적해봤습니다. 뭘 추적해요? 아니,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남의 팬티 속상장까지 추적합니까? 아, 도대체 뭘 추적해요? 야, 너 꼭 이런 식까지 나오겠어? 야, 가만 있어.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면 너 우리 집에서 가만 안 둬. 알아? 누구 때문에 회계사가 됐는데 가집게 감히 바람을 펴? 어? 저 봐라, 저 봐. 자, 화면 주시죠. 자신은 발기부전이 확실하며 의뢰인 박상희가 생각하는 외도는 하지 않았다는 반론인 유기철. 데미지 추적팀은 보다 면밀한 관찰을 위해 의뢰인 박상희의 동의하에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반론인 유기철의 일상생활을 추적하기로 했다. 추적 첫날 늦은 밤 TV를 시청하고 있는 부부. 여기 앉아? TV 보고 있잖아. 먼저 들어가 자. 그냥 들어가서 자자. 뭐 하는 짓이야? 나 TV 보고 있는 거 안 보였어? 니까 TV가 나보다 더 중요해? 내가 중요한 거라고 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 아, 먼저 들어가서 자. 이따 들어갈 테니까. 내가 바보야? 왜 혼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뭐가 소홀한데? 그거 안 해주는 게 소홀한 거야? 누가 그렇대? 네가 지금 말하는 게 그렇잖아. 그냥 나를 나한테 자고 싶다고. 아내 박상희의 잠자리 요청으로 말다툼을 벌이는 부. 화가 난 박상희는 침실로 들어가. 너는 유기철은 그냥 거실에서 잠을 청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날 밤 유기철의 이상한 행동이 몰래 카메라에 잡혔다. 침실로 들어가 아내가 자는지 확인을 한 후 조용히 옷가지를 챙겨들고 나오는 유기철. 너 저때 어디 갔니? 어? 어떤 여자 만나러 갔어? 어? 회사에 갔다고. 웃기고 있네. 그리고 외출을 하려는 듯 옷을 갈아입는데 그는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추적 2일째. 전날 유기철의 행동에 이상한 점을 느낀 데미지 추적팀. 의뢰인 박상희의 도움을 받아 유기철의 자동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리고 집안에서 새벽에 어디 갔었어? 급한 일 때문에 사무실 갔다 왔어. 무슨 급한 일인데 새벽에 갔다 와? 너한테 말하면 아냐? 아니 뭘 그렇게 코치코치 캐물어? 혹시 딸이라서 생긴 거 아냐? 새벽에 어디 갔었냐고! 어디가! 말을 끝내려고 가야지! 이혼해야 될 거 아냐?
유기철의 새벽 외출로 아침부터 싸움을 하는 부부였다. 출근 중이던 유기철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안 그래도 한바탕 했어. 잠이야, 잘 잤지? 너 어디 가? 아이고, 오빠 생각하느라 못 잤구나. 난 너랑만 하고 오면 정말 잘 자는 거야. 마침 경찰이 불렀어. 뭘? 어제 저와 죽던 사람이 누군데? 새벽에 사라졌던 유기철의 흔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는데 과연 그는 발기부전이 확실한 것일까? 그날 저녁 홀로 퇴근하는 유기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곧바로 추적팀도 유기철의 뒤를 쫓아가 봤다. 그가 찾은 곳은 한 호프집. 거래처와의 회식 약속이었다. 학교 다닐 때 여자들 많이 따랐죠? 아니야, 지금도 여자들이 줄 섰을 것 같은데. 뭘. 제가 좀 한인기 합니다. 내가 이번에 출장 갔을 때 이제 정력이 좋다는 걸 좀 먹고 왔거든요. 이게 밤만 되면 아우 이게 하여간 아침에 마누라가 반찬이 틀려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래요.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때문에 발기부전인데 와이프가 매일 안 해준다고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래요. 요즘 여자들 문제예요. 근데 유해 교사님은 어때요? 유해 교사님도 그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딱 보세요. 아니 뭐 저는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좋으시구나. 발기부전이라면 꺼리게 되는 과한 농담도 자연스럽게 즐기는 유기철이. 발기부전이라며? 어? 그리고 이어지는 2차 회식. 그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 술집으로 향했다. 밤이 늦도록 나오지 않는 유기철 일행. 새벽이 훨씬 지난 시간. 추적팀은 만취가 된 유기철 일행 모두 여자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저 발기부전, 발기부전이라며? 어? 거기 왜 갔어? 저기서 뭐 했어? 일 때문에 간 거야, 일 때문에. 야, 일을 저런 데서 하니? 추적팀의 예상대로 모텔로 향하는 유기철. 발기부전이라고 보기엔 매우 의심스러운 유기철의 행동이었는데 발기부전이라는 유기철의 주장이 사실일까? 아니면 만취가 돼서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잊어버린 것일까? 3일째. 새벽 6시쯤 모텔에서 나오는 유기철을 볼 수 있었다. 저기서 뭐 했어? 어? 집으로 향하는 것일까? 뭐 했냐고. 그러나 뜻밖에도 유기철이 찾은 곳은 사무실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분 후 낯선 여자가 유기철의 사무실로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혹시 그녀가 의뢰인이 의심하는 외도의 상대는 아닐까? 낯선 여자와 유기철은 근처 해장국집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과연 유기철과 여자는 어떤 관계일까? 뭐 어제 접대 있었던 여기 집에 안 들어간 거야? 야, 너 같으면 마누라가 그렇게 X라는데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겠어? 혹시 이체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야, 너도 나 의심하는 거야? 남자들은 적당히 그러면 다 이체하고 있잖아. 간 건 아니지? 그럼 안 갔지. 잠깐만. 여보세요? 아, 여길 왜 왔어? 아, 누가 와이셔츠 갖다 달랬어? 아, 진짜. 그렇게 착한 마누라 행세하고 싶어? 그래, 와. 오고 싶으면 와. 오빠, 맨날 적단식이야, 너는. 항상. 어? 와이셔츠 갖고 왔다잖아. 미나해, 시끄러워. 남편의 와이셔츠를 가지고 찾아온 아내 박상희. 언니, 네. 아가씨, 잘 추적팀을 의심했던 여자는 유기철의 사촌 여동생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유기철의 주장대로 외도 사실은 없는 것일까? 네가 그렇게 나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렸어? 내가 뭘 못 잡고 못 잡아먹었다 그래? 너 나한테 맨날 안 해준다고 난리치잖아. 도대체 내가 얼만큼 해줘야 네가 만족할 건데? 그러면 내가 그걸 환장을 살리는 줄 알겠네. 그럼 아니야? 맞잖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인 거 알지? 이따 퇴근하고 병원으로 와.
내가 거길 왜 가야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빨리 고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나만 쫓아온 게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빨리 고쳐서 나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냐고. 됐어. 암튼 병원에서 계속 기다릴 거니까 그쪽으로 와. 안 오면 딴 여자 생긴 거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마음대로 생각해. 부부의 잠자리 때문에 싸움은 끊이질 않았다. 그날 저녁, 사촌 여동생과 함께 퇴근하는 유기창. 아침에 했던 아내와의 약속을 깬 채 다른 곳으로 향하고 추적팀도 의심스러운 유기철의 뒤를 쫓아보기로 했다. 목적지에 다다른 듯 내리는 유기철과 사촌 여동생. 유기철은 왜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일까? 아, 정상이야. 내가 거기 왜 가? 야, 요즘 그 여자 완전히 돌아가지고 나만 보면 그 이야기밖에 안 해. 내가 미쳤냐? 그 여자 상대한 여론인데? 여론이. 지금껏 발기부전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아무 이상이 없다는 유기철. 그는 왜 아내를 속이는 것일까? 사촌 여동생과 영화를 본 후 집으로 돌아온 유기철이었는데. 내가 병원을 오라고 했지? 왜 안 왔어? 나 간다고 한 적 없거든? 뭐야? 내가 뭐라 그랬어? 당신 안 나타나면 당신한테 딴 여자 생긴 걸로 안다 그랬지? 그런데도 안 와? 웃기시네. 나한테도 없는 여자 만들어서 누명 씌우려고? 왜? 다른 남자 만나고 싶어? 안 말려. 만나고 싶으면 만나라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공포시키고 회의가 안 되게 누군데? 그만 좀 해. 언제까지 그 얘기 뱉게 먹을 거야? 정말 지겹다, 지겨워. 나도 자기랑 이런 일 싸우기 싫어. 약 지어왔으니까 챙겨 먹어. 넌 지금 이 상황에 약 얘기가 나와? 내가 약 먹고 교배 시간 맞춰야 하는 동물이야? 발기부전으로 인해 유기철과 박상희의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 반론인 유기철은 발기부전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유기철이 아내에게 발기부전이라는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봤지? 네 입으로 말하는 거 똑똑히 들었지? 뭐? 너랑 하고 나면 잠을 푹 자? 이거 나빠요. 누구야? 그 누구야? 걔가 스타킹 주인공이야? 어? 그냥 술집 여자야. 왜 이렇게 나빠요? 해? 뭐? 술집 여자? 야, 너는 술집 여자 앞에서 그게 잘 줘서니? 어? 잘 줘서? 그래서 화끈한 밤을 보내셨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딴 여자 알고 보면 잘만 하고 돌아다니네. 아, 나봐요. 너 다 까발려졌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자, 키고 있어, 진짜. 아빠. 예, 저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잠시 진정해 주십시오. 저 유기철 씨, 추적 영상을 보고 나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내분을 피했다라는 유기철 씨 말씀은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사실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상하게 쟤랑 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저도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니까요. 언제는 다 안 된다더니 이제는 나랑만 안 된다고? 지금 그 말 믿으라는 거야? 어? 정말이야. 니네 엄마 매일 나보고 가진 것 한 푼 없이 당신 딸 꼬셔서 그 돈으로 회계사 된 것처럼 말씀하시지. 너는 어쩌다 한번 자면 입이 대빨 나와서는 그것밖에 못하냐고 퉁박아주지. 그러다 보니까 네 앞에서 그게 안 돼. 이상하게 주눅이 들어서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그러니까 이혼해 주겠다고. 야, 여태까지 뒷바라지 다 했는데 어? 이제 와서 이혼을 한다고? 야, 그리고 언제 내가 너한테 퉁박을 줬어? 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좀 최선을 다하자 그랬어. 그게 그렇게 못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너한테 얼마나 뭘 어쨌길래 이래. 어? 야, 너 나봐요. 야, 그냥 나랑 하기 싫어서 딴 여자를 했다 그래. 괜히 선에 안 선에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란 말이야. 어? 야, 네 어머니 지잡듯이 잡아대시잖아. 내가 기가 죽고 사는데 그거라고 기가 살겠어? 야, 병원에서도 그러더라.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고. 손호재덕 씨, 손호재덕 씨는 남자니까 이해하시죠? 야, 웃기지만 네 말 다 거짓말로밖에 안 들려. 야, 우리 집에서 뭘 어쨌는데 이제 와서 그게 우리 집 탓이야, 어? 자, 자, 예, 두 분 저 진정을 좀 하시고 자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반론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집에서 받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저희 선우석의 데미지에서는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의뢰인 역시 추적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 함께 보시죠. 함께 보기 뭘 봐요. 몇 번을 말해 안 손다니까. 발기부전을 이유로 부부관계를 피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의심하고 있는 의뢰인 박상희. 추적팀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 역시 추적에 들어갔다. 추적 첫날. 집 근처 백화점으로 쇼핑을 나온 박상희. 그녀는 언뜻 보기에도 야한 속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페로몬 향수도 구입하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시도하기 위해서일까 잠자리에 들기 전 페로몬 향수를 뿌리는 박상희의 모습이 몰래 카메라에 담겼다. 자기야. 얘 뭐해? 응? 보면 몰라. 책했잖아. 무슨 책? 해봤자 안 된다고. 왜 해보진 않고 단정지어?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안 산다니까. 그래도 혹시 될지도 모르잖아. 좀 해보자. 야, 나 피곤해. 저것 보세요. 매일 저런다니까요. 숨이 막힌다니까요, 제가. 일을 거부하는 남편 유기찬의 모습이었다. 저게 숨이 막혀 이러니? 추적 이튿날. 다늦은 저녁에 집에서 나오는 박상. 옷차림새로 보아 외출을 하는 듯 했는데. 추적팀은 의뢰인이 뒤를 따랐다. 박상희가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카페. 그곳에는 의뢰인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다. 이게 그 약이야? 이게 내가 말한 그 약이야? 약. 우리 오빠가 제대로 구한 거야. 진짜 구하기도 힘들어. 야, 근데 약도 안 먹는 사람 약물 치료는 하겠냐? 솔직해 봐야지 뭐.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 박상희는 친구에게서 발기부전에 효과적이라는 각종 한약제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 야, 너 섹스에 환장 있어? 어? 내가 집구석에 돌아다니는 약만 봐도 식물이나. 당신 한 번에 제대로 약이나 먹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고치려고 안 하잖아 지금. 너 이럴수록 나 자꾸 스트레스만 받아. 알아? 약을 권하는 박상희와 거부하는 유기찬. 이게 어디다! 먹고 가야지! 부부관계로 인한 불화와 갈등이 카메라에 담겼다. 추적 4일째. 외출을 한 박상희를 관찰하던 추적팀의 카메라에 그녀가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와 다정히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저 남자 뭐야?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여자처럼 보였다. 우리가 이게 뭐야? 박상희가 만난 이 남자는 누구일까? 못해. 못해까지는 아니지. 뭐 자꾸 여기까지 와가지고 챙길 거야? 미안해. 다음에는 어고? 누나, 나 자꾸 서운하게 왜 그래? 진짜. 어? 모텔이 즐비한 곳에서 서성이기만 할 뿐 들어가지 않는 박상희와 남자.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인 것인가? 추적 6일째. 누군가가 박상희 집을 찾아왔는데. 어? 엄마야? 잠깐만. 바로 박상희의 모친. 요즘 아무 차도 없다니? 몰라. 약도 안 먹으려는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지 말고 음식이라고 하라니까. 엄마. 그 사람 눈치 백단이야. 아무리 갖다 바치면 뭐해? 보통 먹지라는데. 유서방은 대체 왜 그런다니? 아이고, 막말로 남정실도 못하는 게 지가 먼저 나서서 설쳐도 뭐할 판에. 아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뭐라 그랬어? 결혼은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이거사, 공부 뒷바라지 실컷 해놓고 이제 와서 그놈이 호박식 가면 어쩌려고. 아이고, 애도 없겠다. 그놈은 너랑 이혼하면 처녀장가도 들 수 있어. 아이고, 나쁜 놈. 아이고, 지가 누구 동네 회계사가 됐는데? 아이고. 원래 태생이 그런 것들은 배신도 잘해요. 아이고, 알아? 엄마 그런 소리 할 거면 가. 안 그래도
왜 그래? 아이고 시끄러이 박사. 용봉탕도 개고기도 해다 바치면 뭐해. 처먹지도 않는데. 아이고 참나. 아유 애라도 있어야 마음이라도 놓지. 아이고 안되겠다. 내가 나서야지. 사위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박상희의 모친이었는데. 날쌔 회사인가? 몇 시에 끝나? 그럼 잠깐 들릴게. 뭐? 안 된다고? 아니 장모가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나? 자네가 지금 나한테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럼 그때라도 들르게. 그녀는 화가 난 듯 사위 유기철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한 시간쯤 흐른 후 급하게 퇴근을 하고 온 듯한 유기철. 오셨어요? 이리 좀 앉게.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애 혼자 저렇게 애쓰는데 협조는 못할 망정. 해가 바치면 약도 안 먹어 음식도 안 먹어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가?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결혼하고 나서 이날 이때까지 그만큼 뒷바라지 했으면 됐지. 사내가 사내 부실 못하는 것도 자랑이라고 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장모님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지나쳐? 내가 지나치다. 어머 왜 이래. 사내가 뭔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가? 제발 말 좀 해. 가. 아이고 나와봐. 가라고. 가라고. 아이고 돈 없는 차례였는데 다시 그만큼 뒷바라지 했지. 아이고 돈이 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네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지? 저기 어디가? 자기! 됐어. 유기철이 나가버린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박상희.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 듯 보였는데. 어머. 또다시 전화를 드는 박상희. 어, 나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나 기분 오늘 정말 더럽거든. 어, 그때 거기? 그래, 거기서 보자. 그녀는 누군가와 약속을 잡았다. 그날 밤. 야, 우리 혼자 가는 거야? 가지 또 가지 뭐. 남편 구시도 못하는 사람 비유 맞추기 힘든데 가자. 어디 물 좋은 데 없나? 야, 그러니까 비유 맞추기 힘들어? 기분이네. 사실이잖아. 언니도 셋이 놀러 오셨어요? 어디 좀 좋은 데 가서 안 놔주겠어요? 박상희와 친구들은 호객 행위를 하는 남자를 따라 여성 전문 접대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로 들어갔다. 추적 8일째. 늦은 시간 외출을 한 박상희. 그녀는 한 남자와 만나고 있었는데 박상희와 동행하는 남자는 바로 추적 4일째 보였던 그 남자. 추적팀이 알아본 바 그의 이름은 김재경.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한 대학생으로 확인됐다. 술집으로 들어가는 박상희와 김재경. 추적팀 역시 손님으로 가장 술집으로 들어가 두 사람 근처로 자리를 잡았는데. 요즘도 남편이랑 싸해? 아, 그렇지 뭐. 근데 이건 제가,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 멀쩡한 남자가 갑자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원래 X들 말고 안 되는 X가 어딨어. 사실 막말로 여자가 옷 벗고 덤비는데 안 신는 분들 있겠어? 어? 안 그래? 어, 네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서? 그 사람 나랑은 안 되는 건데. 누나, 누나가 얼마나 매력덩어리인데. 누나, 누나 너 확 이혼해 버려. 무슨 소리야? 사실 X랑 살면 재미있냐? 나 그러지 말고 나 이번 학기만 끝나면 졸업이거든. 나 졸업하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누나 진짜 행복하게 해줘. 김재경에게 부부 문제를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박상희의 모습, 그리고 박상희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김재경의 행동들이 추적 카메라에 담겼다. 그리고 술집을 나온 두 사람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인근 모텔로 향했는데. 이제 모텔까지 들어가고 아주 쇼를 다 하는구만. 박상희와 김재경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장면을 알아? 포착한 순간. 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잤는지 다시 밖으로 나오는 박상희. 누나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 자꾸 번번이 왜 그러냐고.
그럼 나는 장난해? 나도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럼 그 X랑 평생 살고 싶어? 아, 내가 오늘 끝내준다고 했잖아. 몰라. 나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 그래, 나도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관계를 요구하는 김재경과 거부하는 박상희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고, 화가 난 김재경이 가버린 뒤 갈등하듯 주저앉는 박상희의 모습이었다. 이른바 섹스리스라는 남편과의 관계에 괴로워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로 추측되는 어린 레온남과 만나고 있는 의문 박상희. 그녀에게 남편 유기철은 어떤 존재이며 내연남 김재경은 또 어떤 존재인 것일까? 누나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 자꾸 번번이 왜 그러냐고. 지금 나는 장난해? 나도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럼 그 고X랑 평생 살고 싶어? 아, 내가 오늘 끝내준다고 했잖아. 몰라. 나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른바 섹스리스라는 남편과의 관계에 괴로워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로 추측되는 어린 레온남과 만나고 있는 의문 박상. 그녀에게 남편 유기철은 어떤 존재이며 내연남 김재경은 또 어떤 존재인 것일까? 야, 너 나한테 여자를 만났나 안 만났네 난리 치더니 너 저러고 돌아다닌 거냐? 어? 야, 네 남편 부실하다는 소리까지 해가며 광고를 했어? 야, 너 저 자식 언제부터 만났어? 언제부터 만났냐고? 야, 너 눈 없어? 내가 맞지? 쟤랑 뭘 했는데? 막말로 내가 쟤랑 잠을 잤어? 살림을 차렸어? 우린 그냥 순수하게 만났을 뿐이라고. 순수? 순수라고 했냐? 어? 모텔 앞에서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저짓거리 하면서 순수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진짜. 자, 박상희 씨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남자분하고 육체의 관계는 맺지는 않았지만은 만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찍어놓고 다 찍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에?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그게 다예요. 그뿐이라고요. 적어도 저 사람처럼 몸 더럽게 이리저리 굴리고 다니지 않았다고요. 저요? 그래도 넘지 말할 선은 안 넘었다고요. 야,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어떻게 알아? 어? 할 거 다 하고 잠만 안 자면 순수한 거냐? 깨끗한 거야? 야, 그런 잠까지 자고 오는 너나 얼마나 깨끗한데, 어? 남자만 여자랑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여자도 남자랑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 그러셔? 근데 너 내가 요구한테 뭐라 그랬어? 나를 섹스 중독자로 몰아세웠잖아. 그럼 아니야? 그래서 방황 좀 했어. 근데 아무 일 없었다고. 야, 누가 기다리래? 네 결혼 생활에 그게 필요하면 이혼해 준다고. 나는 너랑 평생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성이 안 차는 남자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게. 대신 병원 가. 나랑만 안 되는 게 확실한지 확인되면 감당할게. 여지껏 뭐 인생 더럽게 꼬였다 치고 감당하지 뭐. 뭐? 그럼 됐지? 뭐 인생 더럽게 꼬여? 야, 병원 갔다 왔다고 몇 번을 말해. 하, 너 지금 내 말 못 믿지? 안 믿지? 내가 직접 들어야겠어. 어? 딴 여자랑 다 되는데 왜 나랑만 안 되는지 들어봐야겠다고. 그래야 포기도 될 거 아니야. 어? 다 봐요. 내가 갈 거야.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다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판정단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판정단에게 묻는다. 판정단의 선택은? 네. 발기부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아내하고는 관계가 안 되고 다른 남자하고는 아니 다른 여자하고는 관계가 되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아니 저도 지금 황당하게고 저도 미치겠다고요. 에? 다른 여자 되는데 얘랑 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에? 야, 딴 여자를 다는데 왜 나랑만 안 되는데? 어? 그걸 몰랐어 물어? 너하고 니네 어머님 나한테 정신적으로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집 탓을 해? 어? 네가 안 되는 걸 우리 집 탓을 하냐고? 어? 자, 다른 분도 의견, 예, 말씀하십시오. 볕 집단 하나 들을 힘이 있다면 뭐 부부관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니, 지금 굉장히 혈기왕성하신 나이인데 부부관계를 못한다는 건 의뢰인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지금 한창 젊은 나이에 부부관계를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은 의뢰인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의뢰인 혹시 저 발로닌에게 스트레스 주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무슨 스트레스를 줬다 그래요? 아니, 당신 뭐야? 어? 같은 남자라고 남자 편 드는 거야? 어? 당신 데이트 해봤어? 아닙니다. 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면 돈을 대줬다는 이유로, 공부시켜줬다는 이유로 무시하시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건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발로닌이 배고플 때 그렇게 뒷바라지 힘들게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회계사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와서 다른 여자 실컷 만나고 나서 이혼하자 그러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발로닌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신혼 때나 연애하실 때는 관계에 문제가 없으셨죠? 예, 문제 없었어요. 예, 그러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셔야죠. 몸속에서는 암덩어리가 점점 커나가고 있는데 무좀약을 발라서 치료하시려고 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아니, 거죠. 아니 무좀약을 해도 일단 발라보자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무좀약 묻혀보지도 않고선 노력도 안 해보고선 무턱대고선 이렇게 아니죠. 어떤 약을 사다 두신다든가 병원 처방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남편을 한 번쯤 안아주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자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안쓰럽네요. 솔직히 여자가 먼저 잠자리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남자분께서 조금이라도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여자분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아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제 몸이 안 따라가는 걸 어떡하냐고요? 이미 다른 여자한테 노력이나 해봤어? 어? 네가 하게 만들어줬어? 넌 무조건 약만 들이댔잖아. 약만 먹으면 그게 무조건 다 해결되니? 야! 내가 노력 안 했다고? 어? 너한테 별 미친 짓은 안 했는데, 어? 맥주포차를 역대 남이고 다 해봤는데 내가 안 해봤다고? 어?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발로닌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처음에 아예 발기가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셨죠? 처음 신혼 때까지 됐다니까요. 그게 먼저 부부관계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노력을 안 하시잖아요. 굳이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시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여자도 남자랑 똑같아요. 남자도 오래 안 하면 하고 싶을 때 있죠.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부의 권리이자 의무인 그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마음 편히 가지라고 하는데 집에 갈 때마다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게 되겠어요? 야, 내가 언제 계속 스트레스를 줬어? 네가 잘했어 봐, 어? 자, 지금까지 판정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내하고만 부부관계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남편. 그런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아내. 과연 해결점은 없는 것일까요? 저희 선우자들의 데미지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추적을 계속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추적 엑스파이. 남편이 발기부전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소홀하며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의뢰인 박상. 자신은 발기부전이 확실하며 그것 때문에 아내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아내가 생각하는 외도는 없다고 주장하는 발로닌 유기창. 데미지 추적팀은 이들 부부를 추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박상이 추적 6일째. 장모에게 모진 말을 듣고 아내와 싸운 후 집을 나서는 유기철을 추적하면서 결정적인 외도의 증거를 잡을 수 있었다. 한 주택가에 도착한 유기철. 그때 낯선 여자가 유기철을 맡고 있었는데. 여자의 이름은 김미경. 그녀는 유기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촌 여동생이었다. 사촌 사이라고 보기엔 다정스러운 두 사람인데 사촌 동생이랑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와 싸운 후 여동생 집을 찾아야 했을까? 네가 하도 구박해서 사촌 동생 집 가서 도대체 유기철이 사촌 여동생의 집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데미지 추적팀은 김미경이 유기철의 사촌 여동생이란 사실에 무심히 지나쳤던 부분을 다시 짚어본 후 두 사람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유기철 연장 추적 7일째. 김미경의 집을 서성거리는 의뢰인의 내연남 김채경. 그는 왜 김미경의 집을 찾아온 것일까? 뭔가를 발견한 듯 몸을 숨기는 김채경. 그리고 카메라로 뭔가를 열심히 찍는 모습인데.
그가 찍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유기철과 김미경의 모습이었다. 김재경이 유기철과 김미경을 주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누군가와 전화를 시도하는 김재경인데. 여보세요? 누나 끊지 마. 누나한테 중요한 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내가 누나 남편 바람 피는 거 물증 잡았거든? 우리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만나서 다 얘기해. 김재경은 박상희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려는 것일까? 누나, 누나 남편이 바람 피면은 정말 이혼할 거야? 당연하지. 당장 이혼할 거야. 근데 그때는 못 보냈지. 나 만나기 전 군파다리 그대를 쫓아낼 거야. 근데 무슨 물증이라도 잡고 와? 어? 아니, 사실 누나가 내 전화 자꾸 피하고 하니까 내가 누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니? 내가 오죽 얘 탔으면 그랬겠어? 누나가 내 전화 피하는 동안 나 누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기나 해. 누나, 누나, 그때 일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 앞으로 누나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을게. 한 번만 가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김재경. 그에게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유기철 연장추적 8일째. 유기철의 퇴근 무렵 사무실 밖에서 유기철을 기다리는 김재경인데. 야! 야! 여자 하나 없으면 무슨 새끼가 무슨 짜임을 해? 어? 왜 그래? 왜 그래? 너 재경이랑 아니, 어떻게 알아? 해, 어? 너 쟤랑 뭐? 화가 난 김재경을 달래 장소를 옮기는 유기철. 잠깐만 여기 가서 얘기하자. 뭘 얘기해? 아 내가 어? 네가 뭐라 그랬어? 어? 나한테 시간만 좀 주면은 이혼한다며. 근데 지금 몇 년째야? 어?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이 사진 뿌리면은 너 집에서 개털려서 쫓겨나는 거 알아 몰라? 어? 알아 알아. 누나 불러? 그냥 누나 불러서 담아 지을까? 아, 왜 그래? 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 더 달라고. 어?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좋아. 그럼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줄 테니까 알아서 해결해. 알았어. 알았어. 나 승길 들어온 거 알지? 알았어. 나 승길 건드리지 말고 확실히 해라. 어? 어? 김재경 앞에서 쩔쩔매는 유기철. 그는 왜 협박을 당하는 것일까? 유기철 연장추적 10일째. 또다시 김미경의 집을 찾은 김재경. 이번엔 서슴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로부터 10분 후 김미경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네가 뭐라고 했는데? 어? 도대체 뭐라고 했다는 건데? 네가 뭔데 이래? 네가 뭔데여서? 어? 누나가 하는 짓 거리가 답답해서 그랬다. 왜? 누나 하는 짓 거리가 답답해서 그랬다고. 왜? 생각해봐. 결혼한 지 2년 됐거든? 지금 이혼했어? 언제 이혼한대? 언제? 곧 한다 그랬어 나한테. 나한테 돌아왔다 그랬다고. 돌아오긴 왜 돌아와.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지. 결혼하면 일찌감치 끝내라고 했잖아. 그 집밖에 모르는 X인데 누나 계속 그할 거야? 어? 미치겠다 누나 때문에. 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집에 가 있어. 어? 뭐라고 했어? 제발 좀 그러지 마. 유기철과 김미경은 오래전부터 연인 사이로 아내 박상희와 이혼하고 결혼을 계획 중이었고 김재경은 누나 김미경의 결혼을 위해 일부러 박상희에게 접근했던 사실로 드러났는데 아내와 이혼하고 옛 연인과 결혼하려는 유기철의 어긋난 행동이 데미지 카메라에 의해 밝혀졌다. 뭐야? 어? 사촌 동생이라더니 걔가 네 여자였니? 어? 야, 우리 엄마가 어제 사무실에서 감히 그딴 말에 들어앉혀? 어? 네가 그러던 사람이니? 어, 네가 그러던 사람이야? 나도 노력했어. 너한테 형부처 보려고 노력했다고. 네가 노력하게 뭘 노력해? 어? 근데 너나 네 어머니 나한테 사람 숨쉴 구멍은 안 주지. 제 동생은 지 누나 버리면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러지.
나도 정말 미치겠다고. 너한테 빨리 이혼당하고 돌아가고 싶었다고.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안 된다고 속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 걔한테 가서 살려고 그랬니? 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안 된다기에 한번 노력해본다기에 참고 살았어. 근데 그게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어서 쉬워한 거란 말이야? 어? 그럼 어떡해?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집에 들어가면 너한테 미안하지, 회사에 나가면 걔한테 미안하지. 아, 나도 아주 돌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그래도 너는 살만하잖아. 걔는 바보같이 내가 결혼한 뒤에도 내가 돌아올 거라 믿고 기다려준 애야. 나 걔 못 버려. 우리 이혼해. 이혼하자고! 야! 야! 그럼 나는! 그럼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걔한테 가겠다고? 나 걔한테도 못 보내. 어? 이혼? 웃기지 마. 결혼은 네 맘대로 했어도 이혼은 네 맘대로 안 돼. 알았어?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누가 같이 살지? 그냥 내 옆에서 평생 늙어주고. 너같이 나쁜 새끼 내 옆에서 불행하게 늙어주는 걸 꼭 지켜보고 싶으니까. 그래, 그래.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하라고! 야! 너 거기 안 서? 유자! 야! 박상희는 남편 유기철의 발기부전으로 섹스리스 부부가 되었다며 의뢰를 해왔다. 그녀의 주장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데미지 추적 결과 의뢰인의 예상으로 남편에게는 내연녀 김미경이 있었고, 박상희의 옆에서 이혼을 독촉했던 김재경은 바로 유기철의 내연녀 김미경의 동생임이 밝혀졌다. 요즘 무늬만 부부인 커플들이 굉장히 많죠. 성생활 자체에 대한 의욕이 없거나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부부의 대략 20%에서 30% 정도 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있어서 성적 트러블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겉으로는 성격 차이라고 표시를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성적인 문제 또는 친밀감, 부부 간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의 문제로 인해서 이혼까지 가게 되고 부부 사이의 불화로 불거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부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 차이가 실제로는 성격 차이가 아닌 성적 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부 생활에 있어서 성은 분명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서로에 대한 솔직함만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미지의 추적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